안녕하세요. 건기창TV입니다. 오늘은 윤복지재단에서 운영하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 와보았습니다. 이종만 목사님은 장애인의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라고 주장을 하십니다.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평생 동안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종만 목사님의 말씀을 들어보고 나눔 공동체가 운영하는 새싹 공장을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잘 안녕하세요. 계셨어요? 코로나 예.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뭐 우리만 힘든 게 아니고 네. 지금 지구촌 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는데 참 맞아요. 정말로 뜻밖의 이런 일로 참 걱정이 많습니다. 맞아요. 목사님 그 평소에 또 교회도 일 보셔야 되고 또 여기에 또큰 일을 맡으셔가지고 너무 바쁘시겠어요. 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있지만 어떻든 우리 안동 지역은 뭐 은교수님이 아시다시피 이 경상북도 북부 지역이 대동소이합니다만 생산시설이나 산업시설이 타 도시에 비해서 많이 열악한 게 사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비장애인들이 일자리 구하기 어려운 곳이 예, 안동이고, 맞아요. 장애인들 일자리 구하기 더 어려운 곳이 안동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그 경제적으로 취약한 그런 장애인들 또 세터민, 고령자 이런 분들의 일자리 문제가 심각한 곳이 이 지역인데, 예. 뭐 이곳에서 일자리 구하기 쉬우면 젊은이들이 왜 안동을 떠나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면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의 삶의 문제는 더 심각한 게이 지역의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그런 장애인들의 삶에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하고 앉았을 게 아니고, 나부터라도 그 아픔들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뭘까? 그래서 사실 평생 장애인 곁에서 살아왔습니다만은, 전 개인적으로 장애인들이 무조건 정부의 일방적인 시혜, 또 우리 사회의 동정, 이런, 대상이 아니라고 저는 보고, 그렇죠. 예. 저들에게도 남아있는 건강 가지고 땀 흘려서 일해서 그땀 흘림의 보람을 누리며 살아가야 그게 사람됨의 의미다. 더 구체적으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세금 내며 살아야 그게 대한민국 국민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짧지 않은 세월 동안 내한 젊음을 여기에 참다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어떻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최초로 세워진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는 그런, 최초로 세워진 장애인 근로사업장인데, 몇 년도에 세워졌습니까? 정확하게 1994년 1월 22일에 설립이 됐습니다. 오래되었다, 그죠? 그렇죠. 지금 28년을 이제 바라보고 있죠. 그럼 그때도 마찬가지, 이제 새싹, 이쪽에. 아닙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옷 만드는 일을 했어요. 아, 옷 만드는 예. 일이요? 예. 제 아내가 안동에 특수학교 근무를 했죠. 네네. 그래서 해마다 이제 졸업 시즌이 되면은, 저들의 삶의 문제가 이제 참 피부로 와닿게 되고, 학교란 울타리 안에서는 그런대로 학교가 울타리 되어서 저들이 그곳에서 지낼 수 있었지만, 졸업과 동시에 이제 학교란 울타리를 벗어나야 되니까, 그때부터 저들의 삶의 문제가 심각해진 거거든요. 그래서, 숱하게, 대구, 서울, 부산 이쪽에 취직시키기로 아내와 제가 많이 다녔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취직시켜 놓고 보면은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그렇죠. 봉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뭐 형사적인 문제, 때로는 민사적인 문제. 그래서 제 아내가 심지어는 서울 고등법원까지 수화 통역하러 다닐 정도로 그러시구나. 장애인들의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본인들도 본인들이지만은 그 2세들, 이제 서울 같은 데서 문제가 생겨서 연락이 저희들이 와서 가보면은, 우리 농아인들끼리 서로 마음이 통해서 이미 한번 동거 생활하고 그 사이에 자녀들은 태어나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가운데, 그런데 그 2세들이
그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엄마 아빠가 장애인으로 이완했 때문에 그런 어려움들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정들었던 이 안동에서 우리가 콩 하나라도 생기면은 서로 나눠먹자. 그래서 나눔 공동체라는 것을 세웠죠. 세웠는데 우리 정부가 사회적 기업 또 직업 재활 시설 이런 데 대한 아주 그 개념도 정리 안 돼 있을 때 저는 이런 일을 했습니다. 일을 시작해서 정말 존경합니다. 아이 천만에 제가 그런 말씀 드리려고 한 것은 아니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무슨 정치, 경제, 교육, 심지어 장애인 문제 제기하는 사람들 너무나 많아. 네네. 더 큰 문제는 그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나는 뭘 할 것인가. 그 저는 이런 사회 문제가 어쩌면은 천지개벽이 일어난데도 100% 회복되고 개선될 수 있는 기대감을 간다는 자체가 무리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런 문제를 조금이라도 줄여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 역시도 이제 그런 시각으로 사회를 보면서 우리 정부가 장애인 대해서 뭘 한 거냐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장애인들에 대해서 이럴 수 있느냐라는 얘기만 할 게 아니고 나부터라도 이 문제를 줄이기 위해서 과연 나는 뭘 할 것이냐. 그래서 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아내를 곧 이겨 퇴직금 받아가지고 봉제공장을 세웠어요. 그 얘기가 여기서부터 한 4km 떨어져 있는 남선 신석에 빈 건물을 빌려서 이렇게 시작했죠. 했는데 97년도 IMF 사태 때 정말로 참 비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기적적으로 회복이 되고 이곳의 땅을 부질 마련하고 그래서 제가 제 이름으로 됐던 모든 재산을 한국감정원의 평가를 받으니까 6억 한 4천만 원 되더라고요. 네. 공장과 땅과 모든 시설들을 그거 이제 정리하고 또 우리 가족들이 제가 담당해야 될 그런 그 모든 것들을 다 청산하고 나니 현금이 한 5천만 원 남더라고. 예. 6억 9천만 원 재산 만들어서 경상북도 사회복지과를 찾아가서 경상북도에서는 장애인들이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는 수용 개념과 어떤 보호 개념이 아니고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다. 예, 맞습니다.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애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세금 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 가족들이 지금 56명인데 네. 그 가운데 중증 장애인들이 모두 35명입니다. 네. 그 고령자 76세 되신 할머니도 두 분이 계시고 세터민도 계시고 그리고 56명 가족들이 스스로 일해서 여기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로부터 어떤 그 일방적인 시혜의 대상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 일해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지금 처음에 이제 봉제공장을 그렇게 운영해 오다가 결국은 제3세계 저임금 국가하고 경쟁이 되지 않아요. 예. 살 수 없이 그걸 접고 그래서 이제 사회복지법인을 처음으로 최초로 우리 보에서는 이제 근로사업장 운영하는 법인을 세워서 그 이후에 이 봉제가 또 안 되더라고 어렵더라고. 그래서 과감하게 접고 친환경 농산물, 새싹, 어린이 채소, 친환경 콩나물, 국산 콩나물을 그렇게 재배해서 2019년 작년에 33억 6천만 원 매출을 올렸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뭐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이 지역에서 어쩌면 시골인 오지입니다. 여기가 그렇죠, 안 돼요. 예, 오지죠. 예. 여기서 나물 팔아서 33억 6천만 원 매출을 올린다. 보통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다 거래를 하는데 주로 이제 수도권이 많죠.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 장애인들에게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보전해 주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생활하는 그런 직업재활시설인데 저희는요, 전체 1년 예산에 그 시도로부터 받는 보조금이 20%밖에 안 됩니다. 네. 20% 보조금 받아가지고 나머지 80%를 만들어서 저들이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보전받고 그 자기 이름도 나이도 모르는 그런 지적장애인, 발달장애인 하루 종일 여기 앉혀놓으면은 어느 누구가 거기서 말을 걸거나 터치하지 않는 이상 가만히 앉아있는 자기 세계 빠지는 그런 자폐장애인들도 다 최저임금 이상 임금을 보전해주는 그런 직업자의 시설이죠. 그리고 여기는 우리 장애인 부모님들이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그 여기는 이제 수용시설이 아니고 다 아침 8시 반 되면 우리 스태프들이 집에서 출근시키고 또 이제 오후 한 4시 반 다시 되면 다 퇴근시키고 집에서 또 가족들과 함께 그렇게 지나죠. 지나는데 이미 아마 우리 공동체 장애인 개개인으로는 통장에 다 2천만 원씩 적금이 다 돼 있고 그리고 자랑컨대 단언하건대 우리나라 어떤 장애인 시설기관 단체에 있는 장애인보다도 해외여행 제일 많이 했습니다. 유럽도 다녀왔을 뿐만 아니라 모스크바, 레닌그라드까지 여행을 갔다 오죠. 장애인이라고 무슨 일만 하라는 법이 없잖아. 그렇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곳입니다. 네. 지금 이거 운영하시면서 가장 어려운 점은 또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 갑작스럽게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런 부분에서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는 우리는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예. 그래서 정부가 일방적으로 100% 지원을 해가지고 수용하고 생활하고 보호하는 이런 개념의 복장의 복지는 이제는 지양되어야 된다. 그거는 후진국적인 그런 복지를 할 수 있겠고 지금 선진국은 다 그렇잖아요. 소규모. 물론 보호받을 장애인도 있습니다. 예, 예. 있지만은 장애인 이퀄 보호 그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한 수백 명 가운데서 한 명의 장애인의 존재감과 30명 가운데서 한 명의 존재감은 다른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수용 일변도 보호 일변도의 그런 우리나라 장애인 복지 정책은 이제 빨리 좀 개선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보니까 두 가지 부분에서 부담이 있어요. 복지도 해야 되고 기업 운영도 해야 돼요. 예, 그렇죠. 비즈니스도 해야 되고 저들에 대한 어떤 복지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되는데 아니 기업에서 복지 프로그램 거기 신경 쓰면 언제 일합니까? 그래서 이런 두 가지 부담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정책적으로나 어떤 법률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저들이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스스로 근로하고 스스로 어떤 그 사회활동을 하고 경제활동을 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자니까 이 경쟁사회에서 이걸 운영해 나간다는 자체가 보통 부담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어려움이라 그러면은 2019년도는 그래서 33억 6천만 원까지 매출 올리는데 금년도 11% 줄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도 2020년도에는 우리 대구 경북 이쪽 지역으로 코로나가 확산되는 바람에 수도권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안 받아서 경제활동 하는데 그 시민들이 큰 어려움들이 없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 매출에 부담이 없었는데 점점 갈수록 이제 수도권에 저렇게 최근에 또 이렇게 되는 거죠. 확산이 되니까 이게 뭐 사람들이 식당 이용하는 것도 제한을 받고 이러다 보니 우리도 당장 이제 연말이 될 2020년도 연말이 가까울수록 우리의 부담이 좀 생기는 이런 어려움들이 있죠. 있는데 아무튼 빨리 백신 접종이 되고 또 치료약이 빨리 이제 개발이 돼서 어떤 그 온전한 이거는 뭐 저 혼자만의 바람이 아닙니다만은 빨리 대한민국에 전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의 이제 어려움들이 빨리 이게 해소돼야 우리도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안 되겠나 이런 기대감 가졌는데 걱정이 많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가 여기 와서 또 목사님 어떤 장애인의 최고의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 이 말에 정말로 저도 공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 일자리가 없으면은 아무리 보호하고 수용해줘도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 우리나라 장애인 정책이 앞으로 그와 같은 방향으로 그렇습니다. 보호나 수용에서 좀 벗어나가지고 그럼요. 정말로 장애인들 스스로가 삶의 활력을 할 수 있는 그럼요. 이런 시스템적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그럼요.
정말로 걷지 못하고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대부분의 장애인들 그렇지 않은 분이 훨씬 더 많잖아요. 더 많지요. 그렇지. 훨씬 더 많거든요. 예, 예. 그분들을 그냥 보호하고 수영만 해가지고는 삶의 질이 떨어지거든요. 아이, 그리고 그다음에 그 수용 개념 생활 시설 이런 복지 현장도 소규모로 줄여야 됩니다. 아, 소규모로. 소규모로. 그리고 가능하면 우리 사회 통합해서 예. 그 우리 공동체 가족들은 다 집에서 출퇴근하죠. 예. 너무너무 장애인도 사람입니다. 그렇죠. 사람이죠. 부모 형제 예. 가족들과 함께 지내기를 예. 원하거든요.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지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럼요. 거죠. 장애인 그러면 무조건 장애인 이퀄 그럼 수용. 수용세요. 이거는 잘못된 거죠. 되잖아요. 이건 잘못된 예.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지향하고 그런 목적으로 설립돼서 우리 공동체 기본 정신이 저겁니다. 예. 일곱 가지. 예. 나는 정직하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부지런하다. 나는 참을성 있다. 나는 필요한 사람이다. 나는 실천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오늘 목사님 인터뷰 감사드리고요. 이 나는 공동체가 앞으로 나날이 발전할 수 있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발달장애인, 지체장애인, 청각문화장애인, 뇌병변 장애인 이런 장애인들이 예. 장애인들이 여기서 작업을 하고 있고요. 저 친구는 이제 인지가 떨어진 지적장애인, 청각장애인들이 여기서 아, 장애인들이 주로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아, 그렇구나. 그리고 보시면 이게 이제 새싹 그런 재배들이거든요. 요 속에 지금 씨앗이 들어가 있는 게 보이세요? 네네. 네. 네. 네, 씨앗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저기는 돌아가고 있죠. 여기 이제 시간 맞춰서 회전을 시키고. 아, 회전을 시킨다, 그죠? 기계에서. 여기서 이제 2박 3일 정도. 왜냐하면 우리는 장애인들이 장애인들 고용 창출, 예. 장애인들 이제 다수 고용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예. 대부분 여기서 수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여기서 5일 정도 기를 수 있지만 저희는 2박 3일만 기르고, 예. 기르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첫 번째 작업이고요. 예. 장애인은 몇 분 정도 계십니까? 지금 35명 정도? 35명이요? 네. 예. 조금 뭐 이사를 가거나 예, 예. 결혼해가지고 떠나는 친구들도 있어서 조금 줄었죠. 네. 여기가 이제 기계 속에서 나왔는 거. 아, 기계 속에서 이제 나왔다, 그죠? 네, 나온 것이고요. 여기가 재배실이거든요. 예. 지금 보시면 이쪽에 이제 싹이 노란색이죠? 예. 노란색으로 보이나요? 네. 그래서 여기 빛을 줬어요. LED로. 광선작용에 의해서 초록색으로 바뀌어가는 과정이에요. 아, 초록색으로요? 네, 지금 여기 노란색인데, 여기서 2박 3일 있으면서 완전히 초록색으로. 예. 그래서 같은 브로콜리라도 초록색과 여기 지금 홍지식물이에요. 여기는 지금 빛이 없죠. 예, 예. 여기는 빛이 있고요. 이 예. 공간이 여기랑 똑같거든요. 예. 네, 여기는 노란색으로 길러지고, 여기서 노란색으로 나와서 여기는 초록색으로 길러지고, 예. 네, 같은 브로콜리나 유채나 닭채. 똑같이 초록색과 노란색으로 두 종류로 길러지고 있어요. 네. 우리 이제 작업 들어가기 전에 예, 이제 손 소독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죠? 샤워기 통과해서 예. 작업이 다 끝났네요. 청소하고 있네요. 네, 여기는 이제 포장하는 곳이에요? 네, 네. 포장을 해서 전부 수작업으로 예. 건너편에 창문 건너편에 보시면은 새싹을 씻어줘요. 네. 세척. 네. 아, 다시 또 새싹을 세척. 네, 씻어서 탈수까지 해서 그 다음에 좋은 창고에서 보관하거든요. 네. 좋은 창고에서 하루 동안 보관을 해서 그 다음에 포장해서 네, 이제 배송하는 거죠. 어. 네. 공급은 주로 어디 하십니까?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런 기계들 직접 이거 포장하고 하는 거 보시면 좋았을 텐데 네. 지금 안에 다 장애. 예예. 아, 좀 전체가 장애인들로. 네.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이다 보니까 예, 예. 지금 다 장애인들로 구성되고 있고요. 여기 이제 안에서 포장된 거는 이제 박스 포장을 하는 곳이다, 그죠? 네, 안녕하세요. 박싱 해가지고 오늘 보통 트럭이 와서 예, 예. 쪽에서 와서 전량 시켜주세요. 오전에는 대부분 부산 쪽에서. 네. 그러면 생산된 제품은 판매는 문제가 없나요? 코로나 때문에 어. 네. 뭐 약간 좀 그러니까 예. 우선 외출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외출을 안 하니까 그만큼 꾸준하게 작업을 네. 하게 저희가 물량은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작업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빠지면서 그 전에 이제 왔다 갔죠. 아, 이렇게 가면 간다 그죠?
정말 좋은 일 하십니다. 재밌어요. 재밌어요. 아, 네. 항상 건강하세요. 네. 네.